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왕룡짱과 웬난이 그렇게도 말렸었는데 이 짱허는 기어코 도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또한 이제 전화기를 확 꺼버리고 그 누구의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한 달 정도가 흘러서 1998년 10월이 되었었는데 웬난과 왕룡짱은 이미 그 짱허의 일을 다 까맣게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. 한두 번 얘기를 해줬으면 됐지 어떻게 매일마다 신경 써주겠냐고요. 그들도 이 비즈니스가 엄청 바쁜데 말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왕룡짱 강다년 짱다청 그리고 쪼웬난 이렇게 네 명이서 마장놀이를 했다고 합니다. 하얼빈에서 왕룡짱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재벌은 바로 요 강다년과 짱다청 뿐이라고 하는데 물론 쪼웬난은 이 특수 인물이니까 끼워주는 거지 아니면 어림없겠는데 그렇게 마장놀이를 하다가 강다년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였답니다. 룡짱아 너 혹시 짱허의 소식을 들었냐? 짱허 그룹이 짱허가 글쎄 파산당하게 생겼다는데? 에? 그러자 웬난과 왕룡짱이 순간 게임을 멈췄다는데 뭐 어찌된 일인데 자세하게 얘기해봐라. 그러자 강다년이 얘기하는데 짱허 그놈이 글쎄 둥관의 지하 도박장에 가서 노름질을 했다지 뭐니. 그거 안다. 그래서 근데 그놈이 글쎄 17억 위엔이나 뛰었다던데? 얼마? 17억 위엔? 네 17억이라뇨. 이는 보통 사람한테는 그냥 수학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숫자겠는데 그놈이 17억을 뛰었는데 어디에 현금이 그렇게 많겠니? 하여간 그놈이 지금 뚱관의 어느 지하 도박장 안에 잡혀있대. 아마 잘못하면 지금쯤이면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찢겨서 그 토막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뒹굴어 다닐 수도 있겠네. 네, 20억 위엔이 대기업가가 이 순 알거지도 되는 건 2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다는데 그러자 왕룡짱이 끝났네 끝났어. 짱허 그놈 공장이고 뭐고 다 해봤자 돈이 뭐 얼마나 되겠네. 왕룡짱이 혀를 끌끌 차며 그냥 그러거니 하는데 뭐라고요? 이 곁에 앉아있던 쪼웬난이 발떠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허는 내 오래된 친구랍니다. 룡짱 형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부터 먼저 구해내고 봅시다. 네? 그러자 왕룡짱도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그 웬난을 다시 봤다고 하는데 네 짱허가 어디 웬난이 친구뻘이랍니까? 그냥 해마다 이놈한테 보험이나 따박따박 받쳐올리는 밑에 놈인데 그럼 만약 다른 조폭놈들이 어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깟 밑에 놈 하나 죽거니 말거니 그냥 버리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고요. 하지만 이 쪼웬난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면서 이 발 벗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 왕룡짱이 이 웬난을 좋아하고 곁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알았다 웬난아 내 네 멘트를 봐줘서 이 함 알아는 볼게. 이러한 경우에는 뭐니 뭐니 해도 먼저 그 짱허와 연락이 돼야겠죠. 하지만 전화기도 꺼져 있고 이거 어떻게 연락하죠? 한참 동안 생각하던 왕룡짱이 이리저리 물어봐서 그 짱허의 와이프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. 왜? 내 짱허의 아는 형아인데 그 혹시 짱허랑 연락할 방법 있어? 내 그놈을 좀 구해주려고.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짱허를 가둬둔 놈들이 그의 가족들한테는 번호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어 왕룡짱이 또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는데 내는 너희들이 가두고 있는 짱허의 아는 형이다. 돈을 받고 싶으면 짱허를 바꿔라. 네 사실 이때 웬난과 왕룡짱은 손에 땀을 쥐고 두근두근 했다는데 이놈들이 손을 쓰기 전에 짱허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건 아닌지 하고 하지만 이때 그 짱허의 풀이 싹 죽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. 왜 짱허니 너희놈 살아있었구나 내 왕룡짱 형이다. 그러자 형님의 저쪽에서 커다란 울음보가 터졌다고 하는데 형님의 내 형님이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요. 네, 그 하얼빈에서 이름깨나 날리던 기업가 짱허의 꼬라지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왕룡짱은 원래 이러한 도박 귀신들과 어울리기 싫어했다는데 그럼 왕룡짱은 아닌가고요? 네 왕룡짱은 자신이 처지에 맞게 놀이 삼아 살랑살랑하잖아요.
하지만 그 그냥 살랑살랑 논의로 하는 금액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이지만 이어 짱허가 대답하는데, 형님 저 총 17억을 잃었는데 이리저리 빌릴 걸 다 빌리고 이놈들이 또 좀 깎아줘서 지금 거의 5억 위안이 남았습니다. 근데 이제 도무지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안 보입니다요 형님. 저 이제 끝장났습니다 형님. 그 짱허가 계속하여 엉엉 울어대자 왕둥짱이 시끄러워졌다는데, 그만 좀 울어대라 이놈아. 너 신나게 노름질 할 때는 효과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무슨 쓸모가 있겠니. 너 그 회사 있잖니, 그 회사 건물이고 안에 시설이고 다 팔면 안 되냐. 하지만 짱허가 한숨을 푹 내쉬는데, 형님 그것도 저 다 알아봤죠. 회사 건물에 안에 모든 걸 다 팔아봤자 기껏해야 1억 위엔밖에 안 된답니다. 저 이번에 무조건 죽었습니다. 형님은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. 이놈 뭐 이상한 말을. 왕둥짱이 얘기를 이어가는데, 짱허야 이러자 5억 위엔까지 힘든 것 같고 내 1억 위엔 빌려줄게. 뭔 자용증이고 뭐고 필요 없어. 내 그냥 너를 믿고 주는 거다. 너가 살아서 돌아와서 회사를 팔아서 갚든지 말든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. 뭐 그때 가서 돈이 모자라서 몇천만 위엔 정도 차나도 나 괜찮아. 내 그냥 뭐 1억 위엔으로 이 사람 목숨 하나 구했다 치지 뭐. 여러분, 이 왕둥짱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? 1억 위엔이 거금을 자용증도 없이 그냥 사람을 믿고 주다니. 또한 갚을 때 너 돈이 부족하여 몇천만 위엔 정도 비어도 괜찮다고 하는데, 아니 이러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러니 왕둥짱이 사업 또한 이 바다만큼 큰 건데. 하지만 짱허가 얘기하는데, 왕둥짱 형님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하지만 1억 위엔만 갖고는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요번에 일이 터진 뒤에 나랑 제일 친했던 인맥들한테 다 연락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평상시에 술 마실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자던 의형제 놈들이 다 내 전화를 씹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이 1억 위엔을 줘도 저 나머지 4억 위엔을 갚지 못하면 똑같이 죽은 목숨입니다. 그러니 저 괜찮습니다. 형님이 마음만은 저 깊게 깊게 간직하고 죽겠습니다. 그러자 죽어? 에헤이 그 죽는다 소리 좀 그만하지 그니. 왕룡장이 혀를 끌끌 차며 이 곁에 외나는 힐끔 보는데 말입니다. 너마야 깜짝이다. 그 저 외나니 눈동자가 글씨 초롱초롱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전에 그 죽은 명태 눈가리는 온데간데 없고 제발 함 살려줘라고 초롱초롱한 눈가리 말입니다. 이어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왕둥짱이 얘기하는데, 짱허야 너 잘 들어라. 내 곁에 지금 쪼외난이 있는데 이놈답지 않게 두 눈가리가 지금 초롱초롱해서 날 보고 있구나. 응, 니놈을 좀 구해달라고 말이다.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가 어떤지 잘 들어봐라. 왕둥짱이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면서 얘기하는데, 짱허야 5억 위에 내가 해줄게. 근데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다. 내는 장사꾼이다 이놈아. 이러자 5억 위엔에 내 너희 회사 지분 70%도 살게. 너 먼저 그 돈으로 목숨 살리고 돌아와. 물론 이 형아가 뭐 너한테서 득을 보겠냐? 너가 만약 30%의 매출을 먹어서 5억 위엔을 남기면 말이다, 내 모든 지분을 일전 한 푼 더 보태지 않고 너한테 되팔아 줄게. 또한 이 회사가 정상적일 때까지 운영되려면 유동자금도 필요하겠지. 그것도 이 형아가 다 대준다. 어떠야? 네, 어떻게 뭐가 어떻겠습니까?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빼고 또 누가 이렇게 도와준답니까? 이 첫째로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고, 또한 이 둘째로 회사가 돌아가게 자금을 대준다? 또한 지금 신용이 제일 밑바닥을 칠 때 하얼빈 제1대재벌 왕둥짱이 회사를 인수했다면 어떻겠습니까? 회사 신용이 단번에 확 올라가고 진짜 다시 살 수가 있겠는데,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나중에 돈이 되게 되면은 그 70% 지분을 일전 한 푼도 더 보태지 않고 되팔아준다고? 짱허는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이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, 왜 짱허야 하겠니 말겠니? 왜? 왜? 그러자 아이고 형님에 저쪽에서 또 엉엉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 형님들. 왕둥짱 형님과 쪼에나 형님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십니다. 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남은 인생을 형님들을 위해 살겠습니다.
그놈 참 왕룡장과 외나니 빙그레 웃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빈 제1살인마 쪼외나니 그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. 그렇게 왕룡장이 5위엔을 송금해 줘서야 이 장헌은 풀려날 수가 있었고 살아서 하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장허 인테리어 회사는 70% 지분을 소유한 왕룡장이 회장이 되고 그 장허는 부회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차피 장허가 5위엔을 벌게 되면 그 왕룡장이 일전 한 푼도 더 보태지 않고 이 지분을 넘기니 장허의 회사가 맞았는데 그 죽다 살아 돌아온 장허는 비록 회사의 부회장이었지만 이 일전 한 푼도 안 남은 거지였다고 합니다. 그 고마운 왕룡장과 외나한테 술 한 잔 사줄 돈도 없어서 왕룡장이 또 술자리를 안배했다는데 또한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? 두청 따즈 등등 이 할짓없는 백수놈들도 다들 와서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 술잔이 서로 오가며 이 인사도 끝나고 얘기가 오가는데 말입니다. 뭐라고? 장허야 너가 그 뚱관에 가서 17억 위엔을 떼었다고? 두청도 비록 있는 놈이라지만 17억 위엔이라뇨. 그러자 장허는 예예 두청 형님 저기 왕룡장 형님과 외나 형님이 없었더라면 저 아마도 지금쯤이면 여러 조각으로 칼탕 쳐서 나눠져서 이 어느 하수구에서 흘러다닐 겁니다. 자 형님들 저 다시 한 잔 올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이 남은 인생 형님들한테 하지만 잠깐만 에? 그 두청이 한가운데서 말을 확 끊는 게 아니겠습니까? 뚱관에서 17억 위엔을 떼웠다. 그 뚱청이 불려시 같은 두 눈가리가 요 팽글팽글 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곁에서 그걸 보던 따즈가 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 왜 나나 너 뭐하니 빨리 저 너희 형님 뚱청을 말려라. 저놈 저거 지금 또 무슨 똥궁리를 하고 있는 거다. 똥궁리요? 아니 이러한 타임에 무슨 똥궁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?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똥궁궁이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이 자리 모든 사람들은 아직 이 두청이란 놈이 진짜 어떠한 놈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따즈만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두청이 놈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봐왔으니 말이었죠. 아니나 다를까 두청이 무릎을 다 치는 거였다는데 야들아 우리 큰 건이 생겼다. 우리 뚱관으로 쳐들어가서 이 17억 위에 되찾아오자! 어쩌고 어쩐다고요? 아니 이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강아지 같은 소리일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